제가 고민 1도 없이 말할 수 있는 부산 맛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먹어본 고깃집 중에서 요즘 핫한 맛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삼겹살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1위라고 자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 오늘 제가 갈 곳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앞에 보시면 목구멍이라고 보이시죠? 예, 여기 하단점에 목구멍이라고. 맛이 어떨지가 기대되는데 한번 가볼게요. 겉으로는 또 소주병이 여러 개가 보이네요. 한 수백 개 정도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위치는 하단역 11번 출구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라서 접근성이 무엇보다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차장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승합 주차장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주차하시면 돼요. 여기는 주말이 되면 항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전화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맛집이에요. 오늘 제가 주문한 음식은 삼겹살이랑 특목살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여기는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고기를 손질을 해서 그런지 더욱 깔끔해요. 예, 밑반찬이 나왔네요. 여기 밑반찬은 배추김치, 갓김치, 양파절임, 매콤한 소스, 마늘과 쌈장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제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는데 가격 대비에 고기가 엄청 양이 많네요. 여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소뚜껑에 고기를 직원들이 직접 손수 고기를 구워준다는 게 큰 매력이 있고 고깃집 가면 고기 굽는 것도 나름 귀찮은데 여기는 제가 안 구워도 된다는 게 좋아요. 여기서 고기를 더욱더 맛있게 드시는 팁을 드리자면 김치랑 파절이 마늘과 같이 구워서 고기랑 같이 드시면 더욱 맛있어요. 여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멸치젓갈이 있는데 쌈을 사서 먹거나 찍어서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고기가 역시 때깔이 다르네요. 매콤한 소스도 있어서 고기랑 한번 찍어서 먹어도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집에서 핵심이 여수 갓김치에 고기를 같이 싸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자,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겉면에서 맛이 잘 만들어져 있고 육즙이 풍부하게 터지면서 돼지 특유의 잡내도 전혀 없고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맛있어요. 고기에 매젓을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매젓은 고기 비린맛도 잡아내고 새콤달콤한 맛도 나네요. 고기랑 엄청 잘 어울리네요. 매콤한 소스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찍어 먹어봐야겠죠. 매콤한 소스는 그렇게 매운맛이 아니라 약간 달달하면서 매운맛이라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라서 더욱 좋네요. 고기가 확실히 국내산이라서 식감이 퍽퍽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이제 후식으로 물냉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냉면이 나왔네요. 물냉면은 무엇보다 육수가 맛있어야지 진짜 물냉면이죠. 물냉면 맛은 육수부터 말씀드리면 다른데 가보면 시중에 파는 값싼 냉면 맛이 아니라 제가 웬만하면 물냉면에 육수는 잘 안 먹는 편인데 여기 물냉면에 육수까지 다 먹었으면 말 다 한 거겠죠? 고기랑 같이 싸서 먹으면 냉면의 시원한 맛과 더불어 고기의 육즙도 터지고 진짜 맛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부산 하단에 동아대학교나 주말에는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데 훈돌뱅이가 하단 목구멍 고깃집 추천해드립니다.